더불어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죠. 바로 황금빛 내 인생의 관전 포인트가 될 바로 세 사람의 본격 삼각 로맨스입니다. 너는 왜 나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남매로 잘못 만났다가 결국에 사랑을 싹 틔우게 된 구경. 모르겠다. 본격적으로 직진 로맨스를 그리려 하지만요. 그 여자 같은 치열한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랫동안 스냅으로 그녀를 지켜온 남자 사람 친구 혁입니다. 서지안! 내려! 이 삼각관계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시죠? 배우들에게 그 힌트 주세요. 힌트 좀 주세요. 지안 옆에 있는 혁이가 치열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어요. 강력하게 떠오르더라고요. 네, 저는 떠오르니까요.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혁이를 이길 수 있는 도경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돈? 돈?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. 책임감? 어렸을 때부터 가장 노릇하면서 혼자 다 잘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재벌 3세 도경 형보다는 이것도 이만큼 더 책임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럼 혜선 씨는요? 네. 그 지금 이 두 남자 혁이와 도경 중에 한 명을 지금 분명히 택하셔야 할 텐데 혁이와 도경 각자의 매력은 무엇인지. 일단 혁이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한 맛이 있고 또 이제 도경은 약간 차도남 같은 느낌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나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차가운데 나한테만 따뜻한 그런 약간 설렘 느낌도 있고. 실제 혜선 씨가 약간 선호하는 남성상은 어떤 스타일이세요? 다요. 시작할 땐 도경 같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솔직하네요. 가는 욕심쟁이. 딱 연예가 중에 시청자분들만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인지 스포를 난 진짜 너무 다 스포해 버릴까 봐. 앞으로 많은 산이 기다리고 있. 아니야. 좀 약한 것 같죠?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. 네. 아시잖아요. 아저 몰라요 진짜. 아까 대본 다. 도경이가 좀 찌질해지는 것 같아요. 걱정이 돼요. 그래서. 알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. 드라마 통해서 보세요.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저희 배우들 그리고 드라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앞으로 끝까지 저희 황금빛 내 인생 어떤 황금빛이 펼쳐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 고공행진 저도 응원할게요.